예. 안녕하십니까. 길바다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범입니다. 이번 달에 받은 문제는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고3들 봤던 모의고사 문제 중에 문법 문제고요. 1번은 13번, 2번은 14번 문항입니다. 그, 물론 대충 뭐 매체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량이 적다는 이유로 적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 아래 쉽게 내려고 한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화작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쉬웠고요. 문법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운 변동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지문을 읽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11, 12번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비문학이 글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등급이 안 나올까봐 몇몇 새로운 시도를 한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웠으면은 보통 국어는 쉽다라고 하면 1등급이 95, 96쯤에서 형성이 되는데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라고 하면서 1등급은 91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새로운 문형에 당황을 해가지고 예 그런 게 좀 점수에 드러났을 수도 있겠고요. 예,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학습활동 그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세국어의 관역격 조사의 쓰임에 관한 문제고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특별히 포인트를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등급은 1, 2로 잡지 않고 3으로 잡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중세국의 관역격 조사에 뭐가 있었느냐? 예. 현대는 의 하나뿐이에요. 근데 중세는 그렇지가 않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각 조사가 실현되는 조건을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문제 외적인 문제인데 이걸로 쓰긴 좀 그렇다. 무정물 유정물 개념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예,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여기서 체크한 대로 중세 관용격 조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정물하고 유정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김창우 선생님. 이거 우리는 좀 무생물이나 생물에 좀 익숙해져 있죠? 근데 무정물을 뭘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무정물. 예. 예, 무정물은요. 일단은 무생물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식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정물은 예, 예상하다시피 동물하고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럼 유정물이 전체가 아니라 유정물은 또 다시 이를 높이는 말이냐 혹은 높임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집니다. 해서 무정물에는 관역격 조사 시옷이 붙고요. 높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 이건 애라고 있는데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애나 의가 붙습니다. 그리고 유정물이지만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는 무정물처럼 시옷이 붙습니다. 예, 이게 체크해야 될 전부고요. 자, 문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보문치가 아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정석 선생님. 예, 아버님의 관역격 조사가 붙어야 돼요. 일단 무정물인가요, 유정물인가요? 유정. 유정물이다. 높임입니까, 아닙니까? 높임. 높임이죠. 그럼 뭐가 붙어야 되죠? 여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시옷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저기 어떻게 돼 있나요? 뭐가 붙어 있나요?
의가 붙어있죠? 1번이 답입니다. 끝났네요. 그 다음 나머지 는 그냥 다 맞습니다. 확인만 할까요? 자, 그력이라고 되는데 그냥 현대어로 적겠습니다. 그력이는 기러기입니다. 조세미 선생님, 기러기는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유정물이죠? 뭐, 높임이 아니죠? 뭐가 붙어야 되죠? 그냥 나온 대로, 예, 의입니다. 그 다음, 자, 아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리는 아다리가 아니고요. 아들입니다. 아다리가 아니에요. 아들 유정물이죠? 높임이 아니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성이기 때문에 애가 붙고요. 그 다음, 자, 네 번째, 수풀입니다. 노진모 선생님, 수풀 유정물인가요? 무정물인가요? 예, 무정물이다. 여기에서 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생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정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은 무정물입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시옷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등잔. 예, 무정물이죠. 해서, 예, 시옷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위 등급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나뿐입니다. 제가 전혀 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읽지 않아도 지금 제가 체크포인트로 이야기한 이 부분은 실제로 문법 수업을 할 때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저걸 읽고 풀 때랑, 정팀장님, 저걸 읽고 풀어도 저거를 그냥 적용만 해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푸는 거랑 저걸 읽고 적용해서 푸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해요. 뭘까요? 시간입니다. 저거 읽고 일일이 적용해서 해버리면은 이 쉬운 문제를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고 결과적으로 전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쓱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읽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면은, 예, 평소에 이 내용이 지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돼요? 라는 거를 애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어의 다섯 영역에서 그래도 제일 드라마틱하게, 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안 되는 애들은 제가 정규 수업 외에 따로 붙잡아가지고 보충시키면서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예.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예. 판서가 좀 볼품없이 알고 풀어라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요. 자. 출제로는요. 관용교 조사의 쓰임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방금 보셨지만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걸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배제하고 그냥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저걸 그대로 적용만 하면은 문제는 쉽게 풀려요. 해서 난이도는 크게 높은 문제가, 예, 아닙니다. 일단 1번 여기까지입니다. 예.